그리고 잇몸에 치석이 계속 쌓이면 이 안쪽으로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럴 때는 진짜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덴탈껌의 경우에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덴탈껌은 없습니다. 절대로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설치님 여러분.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최민경 수의사와 함께하게 됐는데요. 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통계 자료를 봤어요. 요즘 이제 워낙 반려견 쪽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 크다 보니까 막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 무엇이냐? 제가 제일 많이 사는 건 사실 덴탈껌이에요. 오, 맞아요. 덴탈껌이 1위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또 수의사니까 워낙 이 양치의 중요성,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허니콤추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허니콤추가 되게 많은 보호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맨날 품절이 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직까지 양치 왜 해야 돼? 얘가 좋아하니까 그냥 주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제가 왜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지 한번더 설명해 드리고, 그러다 보면 더 열심히 아이들의 치아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양치의 중요성, 치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크게 알고 있지만 되게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줄 우리 최민경 수의사를 그래서 데리고 왔거든요. 오늘도 설쌤과 함께 여러분들께 양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양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진짜 간단하긴 해요. 건강하기 위해서예요. 저도 제일 후회하는 게 저희 첫째 강아지 이빨 관리 못 해준 거. 아마 이건 다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몇년 전만 해도, 이건 저도 똑같은데, 제 맨날 슈나 얘기 나오면 울잖아요. 그 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 이빨이 생각나서예요. 그때 당시에는 양치의 중요성을 누가 알려주기를 했어. 그때 좋은 양치검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이들 이렇게 보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서 사실 그냥 수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결국에 이제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 치석 안 쌓이려고 하는 건데, 치석은 왜 생기는 겁니까? 일단 치석이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세균들이 이빨에 붙었다가 그게 모여서 치태를 만들어요. 그리고 치태가 이제 입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만나서 돌이 되면 그때 치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치태가 치석으로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48시간이 걸려요. 만약에 치태를 없애주면 치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는 거.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양치라는 거는 치태를 없애는 거예요? 치석을 없애는 거예요? 치태를 없애는 거죠. 이미 한번 생긴 치석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치태는 먹거나 이러고 나서 얼마 후에 생겨요? 음식물을 섭취한 다음에 바로도 생길 수 있고요. 1시간 안에 제일 많이 생긴다고 해요. 특히나 습식이나 추르처럼 좀 습기가 많은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더 세균이 많이 증식을 하고 생기는 시간이 더 빨라져요. 먹을 거를 먹으면 치태가 생겨. 치태가 48시간이 지나면 치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개껌을 먹는다거나 칫솔질을 통해서 이 치태를 제거해서 치석이 되는 걸 막으려고 한다. 근데 이게 막아지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치석이 일단 한번 생기면 그 위에 치태가 더 많이 쌓여요. 아, 그치. 까칠까칠하니까 치태가 더 많이 쌓일 수 있겠죠. 네. 근데 치태 1g에 세균이 2천억 마리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치석 위에 치태가 또 쌓이고 그 안에 세균이 2천억 마리나 들어있으면 그게 만약 약해진 잇몸 사이로 들어갔을 때 세균뿐만 아니라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들도 있죠. 그게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몸에 굉장히 나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강아지만큼 심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없어서 양치를 잘안 하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잘 모르다 보니까 또 아이들한테 간과하고 관리를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강아지들은 양치를 해도 하루에 한 번이고 우리만큼 꼼꼼하게 할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만 심각해지면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진짜 여러 가지 질병들에 걸릴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치석이 조금만 쌓이면 치은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치은염이 근데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치료가 돼서 다시 나을 수 있는. 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 잇몸을 딱 봤을 때 치아랑 잇몸 사이에 붉은 줄이 이렇게 살짝 있을 때, 그때가 정말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 딱그 타이밍이에요. 치은이 어디냐면 이빨과 잇몸이 딱
붙어 있는 그 선을 치은이라고 해요. 거기에 염증이 생긴 게 치은염. 그리고 잇몸에 치석이 계속 쌓이면 이 안쪽으로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안에 농이 차서 잇몸 뼈에 영향을 주게 되면 뼈도 같이 녹아서 가끔씩 이렇게 아래턱 골절되거나 맞아요. 아니면 눈 밑에 이렇게 농이 차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진짜 이미 많이 늦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만든 제품,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의 제품들, 특히 덴탈껌의 경우에 치석을 제거할 수 있는 덴탈껌은 없습니다. 지금 치석이 쌓여 있는데 조금 덜 쌓이게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스케일링 이후에 꾸준히 관리하기 위해서 양치와 덴탈껌 같은 것을 이용하는 거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모를 수 있는데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강아지들이나 사람들이나 똑같은데요. 솔직히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하지만 중요한 장기가 뭐죠? 뇌예요. 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장기에는 없는 엄청난 방어막이 있어요. BBB라고 합니다. Blood Brain Barrier라고 해서 혈액을 통해서 뇌를 방어해주는 BBB라는 게 뇌를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빨과 여기는 정말 가깝죠. 세균이나 염증들이 여기로 올라가요. 그러면 뭐가 먼저 파괴되냐? BBB가 파괴됩니다. 성벽이 파괴가 됐으니까 우리 몸에서 뇌로 올라가면 안 되는 독성 물질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뇌세포들을 파괴하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게 사람에서 먼저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이러는데 강아지도 똑같지 않을까? 라고 연구를 해보니 강아지도 그렇다. 또 뭐가 있을까요? 뇌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독소에 가장 예민한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신장이나 간 수치도 증가할 수 있고 게다가 심장까지 혈류를 타고 세균이나 독소가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특히 이쪽 어금니 쪽에 되게 큰 혈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혈관이 심장 쪽의 혈관이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입구다 보니까 별의별 다 연결돼요. 솔직히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호자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솔직히 치주염까지 가면 이건 지금 관리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돼요. 네. 일단 평소에 딱딱한 거를 씹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딱딱한 걸 씹지 않을 때 그때가 제일 첫 번째예요. 저희 버블이가 그랬죠. 개껌 안 먹는 거예요. 너 이제 개껌을 안 좋아하는구나. 엄청난 오산이었죠. 치과 치료 후에 개껌을 보면 환장을 하죠.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 그리고 행동학적으로 먹고는 싶어. 내 이빨이 아파. 그럼 어떻게 해요? 숨겨요. 숨겨요. 바로바로 먹던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이 개껌을 빨리 못 먹고 어딘가 자꾸 숨기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선 조금은 의심해 볼 만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빨을 들고 만졌을 때 아파하는 경우요. 만약에 잇몸을 딱 봤을 때 치석이 쌓여있고 그 위에 붉게 색깔이 변해있다, 이럴 때는 확실히 치주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치주염이면 그 어떤 방법도 효과 없습니다. 병원 가서 발치를 하든 치료를 하든 어쨌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양치질이요. 그러면 양치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치약이랑 칫솔이요. 칫솔.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일단 치약은 음식물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이 들어간 게 가장 먼저예요. 사람은 그런 효소 치약 별로 없죠. 그렇죠. 있긴 있는데 흔하진 않죠. 왜냐면 우리가 되게 꼼꼼하게 해요. 강아지들 그렇게 절대 못해요. 못해요. 안쪽도 절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발라졌을 때 음식물 찌꺼기,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해해서 치태가 생기지 않게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좋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치약 성분 중에서 아라자임 이런 성분들은 단백질 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치아 사이사이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까지 제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잇몸이 약간 부어올랐을 때 진정해줄 수 있는 성분이 알란토인이란 성분이에요. 그리고 프로폴리스 성분, 이건 사람 치약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항염 그리고 항생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무래도 입속에 뭐 세균이나 염증 이런 걸 좀 완화해줄 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낮춘다라는 거는 결국에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실 수 있냐? 입냄새가 줄어든다. 또 하나 선택이 맛있는 거 선택해야죠. 그렇죠. 맛없으면 애들이 치약만 놓으면 도망가요. 맞아요.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강아지들은 왜 내가 이빨을 닦아야 되는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더 즐거워야 돼요. 최대한 맛있는 치약,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 자료가 있는 치약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들어간 치약을 고르는 게 좋다. 좀만 기대하세요.
저희 네. 곧 나와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최고의 치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칫솔은요? 칫솔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엄청 거칠고 큰 칫솔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강아지 칫솔도 미생물과 정말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자극이 되면 아이들이 더 아파하고 싫어하니까 제일 부드러운 미생물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헤드가 너무 크면 플라스틱이 잇몸에 닿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양치질 하다가 잇몸에 이렇게 스치면 아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더 작은 거를 저는 선호를 하고 가끔은 저는 칫솔보다 그냥 거즈를 손가락에다가 해서 치약을 발라서 닦아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빨에 다 치약을 묻혀줘요. 왜냐면 패드가 아까 작은 걸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치약을 묻히면 치약의 양이 좀 적어져요. 그래서 이미 이빨에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칫솔에 또 묻혀서 한 번 더 발라주면 더 꼼꼼하게 양치질을 할 수 있어서. 야,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 네. 그리고 이렇게 치약을 발라놓으면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막 멜름멜름 하면서 옆에다 이렇게 다 펴바를 거란 말이에요. 한번 발려져 있는 상태에서 닦아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처음에 윗부분에 바깥쪽, 안쪽 다 바르고 또 여기도 바깥쪽 안쪽 다 바르고 안쪽까지? 네. 이빨 안쪽? 네. 이거 안쪽 바르는 분도 거의 없을 텐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에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무는 애들이 있으니까 싫어하고. 한 시간이나 방법은요? 권장하는 시간은 한쪽당 30초예요. 생각보다 길죠? 난 못해. 근데 총 4구역이니까 총 2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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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손에다 이렇게 발라요. 그런 다음에 그냥 입안에 손을 넣고 여기다 다 발라줘요. 이렇게 칫솔에도 치약을 묻혀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여기서 살살 지금 우리 최민경 수의사가 보여주지만 진짜 중요한 게 양치를 할 때 효과를 제일 좋게 하려면 요 사이를 닦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광고하시는 게 이 앞니. 맞아요. 앞니를 잘 안 닦아주세요. 아이들이 보통 씹는 거는 일로 씹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집어먹을 때 이렇게 먹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이에 음식물이 정말 많이 껴요. 그리고 다른 치아와 다르게 치아들끼리 다 벌어져 있죠. 앞니빨들은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맞아요. 이 사이에 다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짝 입을 벌린 다음에 이 안쪽도 근데 이건 진짜 저도 솔직히 힘들거든요. 핑구도 그렇게 양치를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물진 않으니까 그냥 입 강제로 벌리고 살짝만이라도 어차피 치약을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몇 번만 해주시면 근데 이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안쪽은 허니콤추로 허니콤추로 곧 그래서 저희가 놀러 어플에 양치하는 방법, 싫어하는 아이들의 교육 방법까지 올라갈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던 아이들 교육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양치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격에 따라서 진짜 격하게 거부를 하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사실은 그냥 먹고 싶고 즐기고 재밌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양치를 못하는 아이들 아니면 보호자가 좀 바쁠 때 양치보다 조금 못하겠지만 최대한 비슷한 효과를 내라고 만든 게 허니콤치인 거죠. 다른 개껌들보다 부드럽습니다. 미세 칫솔 모처럼 하려고 부드럽게 만들었고 치태를 긁어올릴 수 있게 벌집 구조로 만들었고 치태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덴탈껌 중에 가장 효과적일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손으로 해주실 때 사실 입안에 세균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해줬을 때 보호자님 손의 위생이 요즘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연구 결과. 네, 그래서 장갑을 끼시거나 손으로 양치시키고 난 다음에 꼭 손을 닦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그 얘기 듣고 1g에 2천억 개 듣고 저도 약간 식겁해가지고 아니 뭐 사실 강아지들의 구강 세균이 사람의 구강이나 이런 데서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애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주의할 점 뭐죠? 요즘에 전 광고를 너무 많이 보는 게 셀프 스케일러 광고예요. 그냥 스케일링 하려면 마취전 검사하고 돈이 정말 많이 들긴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셀프 스케일러는 1-2만 원밖에 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님들 이제 훅 하시는 거죠. 정말 위험하고 하면 안 됩니다. 당신 스케일링도 그걸로 해. 그니까요. 스케일링은 목적이 뭐냐? 잇몸과 치아의 사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간이 있어요. 이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겉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해야지 이 안쪽까지 접근이 가능하니까 셀프 스케일러로 그거 가능한 사람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스케일러 다 이거 초음파로 엄청나게 센 진동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셀프 스케일러가 1-2만 원짜리 그걸로 떼내봤자 겉에 있는 게 떨어지는 거지 잇몸과 이빨 사이에 있는 거는
떨어뜨리지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애 다쳐요. 그리고 이제 스케일러를 수의사들은 할 때 이렇게 가로로 하거든요. 사용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를 세로로 긁으면 이빨에 스크래치가 나요. 스케일러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겼잖아요. 네. 우리는 등면으로 해요. 등면. 네, 등면으로 해요. 그리고 그 뾰족한 게 아까 얘기했던 이빨과 잇몸 사이에만 들어갈 때만 그 뾰족한 걸 좀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은 모르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갈고리처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치석이 더 생기죠. 네. 이빨 표면에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러면 당연히 치태가 더 생겨.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 양치의 중요성과 치아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칫솔 치약의 선택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우리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자신 있으니까 허니콤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 거예요. 야, 그거 솔직히 개껌 먹어서 효과가 있어? 효과도 없는 거 있다라고 막 포장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음번에는 실제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 덴탈 껌들이 어느 정도의 양치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치아 건강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우리 최민경 수의사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치아 관련 궁금증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쇼츠로 따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번에도 놀러와에서만 할 수 있는 더 전문적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놀러오세요. 안녕.